오늘 영상에선 애티브 트랙을 이용해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어보고 DJI 미니 3 프로와 매빅 에어 2S, 매빅 3 시네 이 세 가지 기체로 롱레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세컨즈의 조만근입니다. 아 진짜 6월달 사실 장마 오기 전까지 좀 콘텐츠 이것저것 많이 찍어보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드론은 항상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허가 받은 날짜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것저것 준비한 게 굉장히 이번 달에 많았었는데 아 날씨 때문에 좀 망한 거 같네요. 6월달에 찍은 게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네요. 이번 달 사연이 되게 많아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막 이렇게 녹음 따갖고 막 했는데 사운드가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롱렌즈 하려고 이제 딱 아밍 걸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찍은 경우도 있고 아 하여튼가 이번 달 뭔가 막았기였는가 컨텐츠 제작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도 테스트했던 비행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잘 살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용한 습지대에서 세 가지 기체 롱레인지 수신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신율이 가장 좋을 것 같은 매빅3 시네로 먼저 거리를 재볼 겸 DJI RC Pro UI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빅3 시네는 5km까지 비행해도 수신율이 떨어지지 않네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이번엔 매빅 에어 2S입니다. 매빅3 시네와 같은 동선으로 비행해 보겠습니다. 에어 2S는 2.5km 부근에서 수신이 끊겨 리턴 투 홈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DJI 미니 3 프로 비행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경로로 비행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에어 2S보다 500m를 더 비행 후 수신이 끊겼네요. 하나 둘. 앞서서 제 한풀이 잘 들으셨나요?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긴 해요. 6월달 공용화 습지대에서 롱레인지 테스트를 해봤죠. DJI 미니 3 날리면서 놀랐던 점은 이게 조종기가 아무래도 일반 그 휴대폰 껴서 하는 조종기보다는 좋아서 그래도 좀 더 수신율이 좀 더 멀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2S보다도 훨씬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는데요. 매빅 3 같은 경우는 5km 이상 더 비행을 할 수 있었지만 배터리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고요. 미니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랐어요. 에어 2S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앞에 왜 미니를 붙였을까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것 같아요. 미니라는 이름은 요 249g대에 붙인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체예요. DJI가 기술이 정말 좋긴 좋네요. 뭐 다른 드론을 내가 막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팔로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팔로우. 뛰어올까? 여기서 뛰어올까? 전력 질주. 힘들어. 겁나 힘든데요? 그만 뛰어. 힘들어. 땀나. 여기까지. 시네마틱한 액티브 트랙은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멋지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날씨 좋았을 때 촬영했던 탄도항입니다. 멋진 구름과 햇살이 너무 아름답죠? 역시 드론은 날씨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 쪽으로 멋진 모션블러가 가는 모습이 살짝 보이시죠? 원래는 아름다운 탄도항을 배경으로 FPV 비행과 함께 엔디픽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날씨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다음에 날씨 좋은 날 좀 더 멋진 배경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FPV 영상 조금만 감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더라? 초대바이? 추암의 변 초대바이? 뭐 하여튼간 일주일 찍으러 추암의 변 초대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기 초대바이가 보이시죠? 이제 점점 일출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드론을 띄워야겠죠? 넌 ha senso per me, la mia vita senza te. Dimmi quando tu verrai, non ci lasceremo mai. 초대바위에 해가 다 떴습니다. 일출은 잘 땄고요. 이제 이후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너무 배가 고파요. 다음 스팟으로 일단 밥을 먹고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촬영하다 보면 누가 날 찍어주지 않는 한 1인칭 시점을 벗어나긴 힘들죠. DJI 미니3 프로처럼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액티브 트랙 기능을 이용해
내 자신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팔로우 되는 게 보이시죠? 이번 DJI 미니 3 프로는 정말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드는 기체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비구름을 피해 촬영 온 동해 쪽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